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자고 사울은 실패자였어요.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의 결론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버렸는데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 무엇일까? 왜 사울왕은 실패했고 왜 다윗은 승리했까? 이 원리와 원칙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축복의 삶,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외운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고 영적 원리가 뭔가, 이걸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본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항상 헤매요. 숲을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아주 쉽게 칠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겉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출중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있었고, 이야 역시 이스라엘 왕감이야 하고 와와 요즘 같으면 모든 거 짱이에요, 짱. 근데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쨔마리 가지로 뭐 저거 뭐 왕 되겠나? 너는 양이나 쳐. 그러면서 사무엘 왔을 때 축에도 못 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까? 왕이 됐을까? 왜 사울왕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냐고요? 원인이 어디가 있냐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 그래서 실패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다 사랑받은 자고 출중했고 전쟁이 있고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효자였고 뭐 똑같이 성령 다 받았는데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나버렸을까? 오늘 또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울왕의 비참한 인생이 돼버려요. 영적 원리를 알면 다윗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말이 많고 자기 생각에 소양을 좋은 걸 놔두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끝! 끝나버렸고. 와!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말렉 진멸이 그렇게 컸던가요? 아니 제사 좀 지낸다고 좋은 것 좀 남겨줬잖아요. 백성들 말 들었고 욕심이 있었고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또 아말렉이 뭐냐면 에서의 손자족속이에요. 육의 후예란 말이에요. 육은 쳐서 복종해서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나도 오늘 우리도 왜 신앙생활 실패할까? 육신의 소욕을 못 죽여. 내 생각에 말씀이 거미면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갖고 찬 제물로 태워드려야 되는 이 몸뚱아리 갖고 뭔 말이 많아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 정확하게 훌륭한 목사들하면 지금 여기 쫙 제물 왔구만요. 말씀이 가라고 왔거든요. 확 찌르고 조개고 칵을 닦고 기도에 부려갖고 태워 번제로. 그래서 속에 똥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 육의 색을 다 버리고 하늘 신령한 불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다윗은 말씀에 승리했어요. 자,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여호와의 기름 분자 어찌 내 되겠냐. 자, 똑같은 말씀. 사울왕은 말씀에 넘어졌고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도망다니면서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분자 어찌 되겠냐. 자, 둘 다 말씀이에요. 다윗은 말씀에 실패했고 사울왕 끝까지 말씀 붙잡았어요. 자, 말씀. 할렐루야. 자, 그 뭘 어떻게 말씀 그때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영에서나 바꿔진 과정이 칠판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인간은 영혼 육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이스라엘 여정이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단계로 나눠진다겠죠? 애굽은 유괴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종살이 태어났어요. 애굽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바로왕은 사단이고 출애굽 세상 애굽은 세상 출애굽 홍해 그건 홍해는 세례받고 나와서 와보니까 광야네 광야 이게 뭐냐면 이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육신 요단강 건너 불세례받 여기는 물세례고 불세례 받고 나니까 가나안 땅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냐 명예 권세가 있느냐 이물 이런 것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딱 세 것으로만 구분해요. 학벌이 있냐 그런 거 안 봐. 육에 살아간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육신에 속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부했는데 시기와 분쟁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 아직 안 깨졌구만. 그 구원 받았어 여기 와서 그래도 육신에 속한 광야 나왔으면 근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아직 안 죽었구만. 요단강 건너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은 천국 의미인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려버려. 여기서 이 명한 사람은 천국 기쁨을 이제 승리한 사람이지 3단계죠. 그건 분명히 요단강 성리에 불바대하지 안 되면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뭘 설명을 나갔냐면 말씀이네. 진리 말씀. 자 여기를 통과 못했어. 사울왕 여기서 넘어졌고 다윗이 여기서 이겼어. 여기서 통과하면 혼이 깨져. 혼이 깨져. 말씀은 여기 봐 영이 왔어요. 말씀 영이에요. 근데 영이 혼을 지배해버려야 되고 혼이 육을 지배해버리면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육이 혼을 지배했다. 이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가버려. 그래서 혼이 영 지배하면 이제 죽어버린 거죠. 영을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혼이 문제네. 이제 이게 자아라고 그래. 혼. 그 혼은 지, 정, 지, 머리, 정, 가슴, 희노애락, 의지, 행동. 그래서 항상 머리를 생각하고 가슴을 품고 의지, 행동에서 혼인데 이 지는 지식이요. IQ, 경험. 영은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혼을 지배하는데 혼이 강해. 이론과 생각 파하고 자아가 강해. 그 혼을 깨뜨린 길이 뭘까? 혼나야 돼. 아멘요? 혼나버려야 혼이 깨져. 그게 뭐요? 고난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뭐요? 응? 모래장 돌밭에 햇빛만 쨍쨍나고 뭘 그 어디 광야에서 뭐 농사 짓겠어요. 뭐 하나님 의지하지. 인생에 주의 종이 되는 사람, 광야 훈련 잘 겪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 참 하나님 준 대로 먹어야 되고 이게 광야 훈련 안 거치고요, 배부로 등 따뜻해 갖고 뭐 박사기를 100개 받아봐야 영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보통 교회들이요, 1세대 개척할 때 다 울고 기도하고 금식 철회하고 다 해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만나고 불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뭐 빈손해갖고 교회 붕대네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박사기 미국 유학 굉장히 미국 유학 박사기가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하겠죠.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스톱 기도 안 합니다. 그때 옛날에 원론 목사님이 좋았는데 딱 5년 이내에 기도파에 싹 빠져버려요.
주위나 그런 거 많이 봤구만. 그렇지. 미국 박사학위에다가 박사학위는요 머리가 좋은 박사학위 봤거든요. 영어로 보는 거 아니에요. 논문으로 봐버려. 교회가 여러분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서 임재 구름기도 불기둥도 없는데 영생의 말씀도 없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줘야 된대. 그러니 맨날 웃기고 그리고 조직으로 관리. 교회가 조직도 필요하지만 이건 영적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참 뭐 조직 딱딱딱딱 하고 눈도장으로 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인가 잘 보시라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는요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고 자기가 기뻐서 뛰면서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 오늘 안 가면 안 된가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억지지요. 그게 그런 예배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신랑과 신부 만나 기뻐서 좋아갖고 춤을 추고 아, 자녀 아버지 만나서 그거 자녀 오라고 신랑 신부라고 하면서 뭐 무미건조 놈 예배 왜 그럴까? 말씀과 성이 없어요. 제가 뭐 그쪽 방에 기계적으로 시간 넘는데 이제 빠졌네. 에피소드 조금 더 빠졌어. 어쨌든 그래. 어쨌든 제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제 본론을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진리인데 저 진리를 말씀을 통과한 데 사울왕은 거기 넘어졌고 그걸 통과 못해버렸어요. 다윗은 넘어갔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생활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의 말씀에 혼이 깨져야 돼. 혼이 깨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하면 혼이 안 깨져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모세는 광야 40년, 요셉은 감옥, 또 종살이 11년, 결국 13년인데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본문에 지금 아니 다윗이 뭘 잘못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아이고 시기 줄퇴해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사울왕이 혼이 안 깨져가지고 권한을 통과 안 하고 바로 왕이 돼버렸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아. 그러니까 혼이 안 깨지고 왕 되고 나니까 사람이 좋지. 여러분 사람은 좋은 거 영어 사람 잘 다릅니다. 사람 참 좋네. 아이고 절대 영의 사람은 기도 훈련 영의 사람 아니고는 사람은 좋은 것도 틀려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속에는 절대로 꽉 자기가 있어. 자기 으 저도 있어. 그런 끼니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날마다 깨져야 돼. 그러니까 속았지. 아이고 겉으로 보면 몰라. 참 착하게 생겼네. 말도 안 쓰려고 했네. 아니요. 속에는 살아 움직여요. 다 자기 처세술이 그것도 지금 자기 살고 싶어서 다 자기 살구목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구목 찾고 찾는 거 주의 생명 주님 가라모가 오라모 이런 사람 이제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 이제 그게 흉내내고 이제 흉내 안 돼. 절대 내가 그저 본받는 나를 본다. 주님과 연합의 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고난의 현장의 훈련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주 나를 혹독 훈련시키서 아내, 자녀가, 직장 상사가, 교회 셀리드가 하여튼 사다 껑껑 오늘도 나를 찌른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무엇이 어째? 아직 멀었어. 하나 다 보고 있어. 너 손 좀 더 봐야겠다. 근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정말 이제 부드러워졌어. 그게 훈련인데 그게 이 설교 듣는다고 또 바꾸지 않아요. 아 그렇더라요. 그 순간 또 잊어먹어버렸어. 배나 넘어져. 그리고 모르고 아이고 그거 또 회개. 아이고 또 그것이 수십 번 수천 번이야 지금 저는. 그러고도 아직 안 변하더라고. 지긋지긋해 있는 분이 자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칼날로 모세가 손 들면 이거 내리고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대대로 싸우리라. 육의 소원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 말. 육은 절대 뭐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영적 그거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거기를 넘냐 안 넘냐요. 너무 거기서 넘어서부터는 이제 16장에
바로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십주장에 떡 아말하게 또 나. 성령 받으면 육이 딱 원수가 돼. 세상 사람 육이 원수라고 얘기. 왜 육이 원수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거 속이면 나와. 오라 나는 공간에 들고 사망 건져들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온 사람은 뭐 죽은 고기는 탕류에 떨어가 버려. 세상 그런 사는 거지 뭐 너무 심각하게 그럴 필요 없어. 웃고 살아. 무엇이 웃고 살아? 예수님 이 땅에 한 번도 웃은 적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을 기뻐하자 했죠. 언제 웃었어? 한 번 안 웃었어요. 성령의 기쁨 웃는 거 들려요. 지금 웃어? 지금 불속에 지옥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애통하라 하겠지? 금식을 하겠지? 그래서 주의 생명 있는 사람은 뭘 알아?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이 정도 볼까? 탄식 날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이라 이 사망 몸에서 이 썩을 몸아 여기 안 되냐고 막 가슴 치고 통. 루터는 회개다가 졸도했다니까요. 성령의 빛이 있으니까 회개요. 성령 믿으면 회개 안 합니다. 반들반들해 갖고 내가 뭐 5분 10분은 기도할 것이 없다니까. 하면 할수록 통에 잡아오고 밤새 기도해도 또 나오고 또 울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토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천국의 기쁨이 오고 은혜의 햇살이 다 도고 나니까 하늘에 신령한 빛이 오고 은혜가 오고 내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져야 돼. 이제 괜히 걱정하고 미워했구만.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냐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라. 주님과 멍에 같이 가는데 이렇게 씻고 가벼운 것을 이 말씀 깨달아지 마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맛을 아직 몰라요. 무거운 짐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보는 것마다 짜증나고 보는 것마다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막 속에 뒤틀거리고 홀딱홀딱 뛰고 싶고 그냥 악을 써버리고 시원하고 돈 엉망감 가져봐야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돼. 내가 말씀이 해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뭐 내 좀 물 먹마지 배 생수의 희열 기쁨 감사 하늘의 햇살 오 이 평안함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 기쁨 교회는요 그 맛을 어떻게 축하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아따 오늘 설교 길다. 언제 끝날까? 딴 생각하고 있어. 예배 아니 안 받아 하나님 안 받아요. 아니 그렇게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해도 그런데 인터넷 방에 예배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척추한 자가 드러나가지고 상황이 대면 비대면 그런 말 짓기 전에 나는 어쩌고서 그래도 그러면서 울면서 척추한 자가 드러나서 예배 그 진짜 예배 드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장소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지. 근데 여기 좀 오기 싫어갖고 설교 듣고 앉는 거지. 예배 어른한테 인사하면서 멀리서 아 와서 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제 그 예배 문제 그렇더라. 다시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냐? 말씀에 순종할 때. 자 말씀에 저 깨져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봐야 됩니다. 2절 봐. 시작. 환난 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아니 왜 그들 다윗한테는 꼭 이런 사람 모였다요? 다윗이 너 환난 빚진 온통한 자 이리 나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 노숙자 다 실패했구만. 빨리 이리 와. 골랐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세상의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요.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 따라다니는데 한번 죽거든요. 이제 상황이 죽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소식 듣고 와. 아요. 근데 나는 강렬하게 들어.
사울왕군의 삼촌 정기군사 착 월급도 잘 받고 기급자가 으쌰으쌰으쌰 받고 하나들에 내가 사울왕군대에 들어갔다면 숨통 터져버리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는데 왜 우리 왕 사울왕은 다윗 죽이려고 하지?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인생 복잡하게 싫다니까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월급 좀 받으면 군대로서 하는 거지. 다윗이 뭔 이유가 있는 거 없지. 더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어. 좀 생각한 사람 왕이 왕이요 사울왕한테 찾아가 장수가 왕이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왕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데 다윗이 뭘 잘못해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니까. 뭔 말이 알았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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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아. 그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더블씨가 아 그래 가 뭐 그래 가면데. 이 단순 무지한 사람들아 어째라고 마귀한테 당해갖고 있구만. 전부 사울왕은 마귀 왜 마귀 정됐을까?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시기 미우니까 그때부터 주목하더라 한 순간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창을 팍 던져버. 자 잘 봐. 자가 안 깨졌거든. 자가 혼이 깨져야 되는데 마귀가 어디로 여기서 여기 통과를 했어야 돼. 사울왕은 진리가 말씀을 통과할 때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거든. 안 죽어. 왜? 아말렉을 진멸 안 했어. 그리고 이것이 인기에 다 가져갔네. 그러면 저것이 내 자리에 오면 다윗 그분 내 왕권을 뺏길 것 같네. 왕권 좋아하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삶 얼마나 산다고. 어? 왕권 명예 원수 왕권 와 붙잡고 날 뺏어가려고 저를 죽여버렸었구만. 그게 자아가 있어.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게 아 내가 개척해서 쉽게 된 거 아니라니까. 이거 다 그래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 말 들어? 내 왕국 당회장권 있어? 까불지 마. 거제라고 네 거냐 이거야? 와 자기 왕국 좋아하네. 자기 왕국 세우면 마귀가 바로 들어가 버려. 잘하셔야 돼. 깨지고 죽어버렸는데 자기를 부인할 못했구만. 네 눈이 밝아 하나님인데 너 눈이 밝아 하나님 마귀 꼬임이 그대로 갖고 써놨고 먹었구만. 그냥 거기가 원인만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진리의 말씀에서 팍 깨자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사울왕은 이 과정 없이 왕에 뻥 떠버렸어. 그냥 한 순간에 다윗은 도망다가 죽을 지경에서 통과하고 이리 들어가 버렸어. 자 고난이 유익이라 이르의 주의 유일로 배우게 다닌다. 자 고난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입는 게 좋아? 진짜로? 아멘 해봐. 이번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혼좀 났지. 자 통과한 거 좋아 안 좋아? 진짜요? 와 역시 우리 금요일에 진짜 되네. 할렐루야. 나 진짜 감사했어.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나는 제가 정말 기도가 더 됐어요. 정말로 온도 기도만 돼. 근데 성경이 맛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니까요. 그 나는 그때 오늘 봐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낮아졌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교회 와요. 응? 아파트 50평, 100평 된 데가 전도가 될 것 같아? 들어가도 못 입는데 서민 아파트 20평 참 좋아. 옛날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날 개척할 때는요 주택 단독주택 들어가면요 금방 전도 안 돼. 뻔히 옆방으로 뺑 돌아가고 새방으로 빨리 가야 돼. 알죠? 그리고 달방 생활하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 전도가 돼.
그러니까 예, 환난한 자, 애통한 자, 본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낮아지니까 그 전도가 되지. 그런 사람들이 야, 여기서 좀 내, 나는 여기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하, 자 사우랑의 정기 군대 삼천 군사 으쌰으쌰 죽이려고 다윗의 아둘람굴에 숨어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하죠. 애통한 자 주여, 사우랑의 정기 군대 오늘 국가예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여기가 교회네. 맞아 안 맞아? 여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지금 지배한 아둘람굴이 교회들하니까. 자 역사적으로 언제나 사울왕 군대는 국가는 언제나 교회를 핍박했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거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려고 살아. 그렇게 돼 있어. 왜냐 사울왕은 이미 종기 군사 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어떻게 해? 예수님까지 죽이고 막 예수님 사람 사도행전 보세요. 다 죽이려고 별일 다 하고 감옥에 넣고 맨받고 그래 그런다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구나. 당연하지. 마귀가 원래 지 부하한테 죽여보려고 하지. 자 그런데 난 또 놀란 게 3절에 본 거 다윗이 부모 때문에 같이 피난당할 수 없어서 뭐 왕에 가가지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직까지 나의 부모가 한끼 권한이다 하고 부모를 좀 맡기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참 하나님 여기서 다윗 날마다 다윗아 날마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어쨌든 음성 드린 게 뭐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고 언제 끝이 날지 사울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답답하신 줄 아시. 근데 내가 똑 놀라버린 것이 아니 이제 부모를 인데 모압왕 앞에 나갔더니 그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왕 함께 있었다. 5절 읽어봐. 시작. 선작하지 다윗에게 된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이 세상에 세상에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왕이 죽이려니까 국경을 넘어갖고 모압 땅에 갖고 좀 숨어 있으면 추격 못 하잖아요. 아 근데 세상에 갔어. 내가 다윗이요 아, 아까 오셨습니까? 여기는 유다 땅 아니에요. 유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들어가시라니까요. 아니 들어가면 사울왕 나 죽이려고 하는데 들어가요. 애 피워요. 리행에서 지금 싸우는데 하도 두드러마니까 또 리행에서 빠지게 신발 들어가 맞아도 리행 안에 들어가서 맞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찾아가고 권한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권한 더 받으라고 그리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이게 성경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사랑해서 근데 권한 더 받아. 뭔 권한이 좋아서 그렇게 하더라고. 자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 왜 권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 이유가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봐봐. 자 띄워줘요. 하나님이여 주께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 은을 단련같이 자 은을 불성에 넣어버렸지 하셨으며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려 어려운 짐을 해 메어 두셨고 허리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겠네. 세상에 머리를 밟아보라.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서 풍부한 거 드리셨나이다. 처음부터 풍부한 거 주시지 불을 통과해가지고 사람이 나 머리 타고 다니고 응? 밟아버리고 무시 책비 다 당해갖고 인생 꼭, 그래, 꼭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여기 통과 여기 십자가다 불 받으면 여기가 신령한 가나안 땅에 신령한 가나안 땅인 자 근데 놀라운 것이요 요한복음 내가 그 길이요 제일 생명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길이다 2단계 진리 단계로 와라 말씀 단계
진리는 원칙이 말씀 통과하고 나면 생명, 영생, 신령한 자는 주의 강을 내 자유하면 자유와 영이 있는 것 자유하고 생명 최고다. 이게 생명의 사랑입니다. 여기 단계는 사랑 단계까지 한 거예요. 신령한 자세에게 사랑이나 생명이나 같아요. 사랑하면 살아나. 남편 무조건 사랑해줘봐. 그럼 얼굴 비친다고? 칭찬을 위로해주면? 좋아. 그래서 전도해야 돼. 다른 게 없어. 절대 우리는 율법은 안 돼. 율법으로. 이 기쁨을 줘야 돼. 기쁨. 세신자들은요. 자꾸 잔소리를 하면 싫어. 조금 한 것도 다 잘했다고 막 애기들 칭찬해주지. 내가 너의 믿음을 주어가는 기쁨을 돕니다. 다 당신이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 그러면 그래 내가 앞으로 잘했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어째? 싫어! 안 가버려! 이래버려 남자들이. 이게 아이고 당신 고마워. 당신 오늘 설교 잘 듣더만 난 당신 너무 오래만 좋아하고 막 좀 그렇게 좀 해봐. 그러면 그래 이제 너 다를게. 이러게 생겼어.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뭔가 부스를 해준 거야. 걸음 줘. 걸음 밑에 딱 봐주고 테이블로 줘. 그러면 이제 자라요. 기쁨, 자 기쁨, 행복, 위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사랑, 사랑해주면 살아날 맛이 나요. 사랑해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요? 진리를 통과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통과하니까 생명 단계 딱 가려버려. 생명 단계. 그래서 풍방을 가신데 시편 31편 19절 보니까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보시니까 어찌 그리 큰지. 자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산을 깨어 벗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하지 경관성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운 자를 은혜를 주시고 피한 자에게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죠. 다윗이 원수를 다 이기고 나서 나중에 승리의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은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야.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건지신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안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이게 자기가 경험했던 원수를 다 이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그 다음에 내가 찬송받아 여호와께 아뢰니 내게 오늘 구원을 받아 드리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 창소가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삶 올무가 내게 이랬다. 그때 6절에 환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의 성전에 들으시며 그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다. 이제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토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건져주신데 기도할 때 부림하고 내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응? 내가 변화를 얻죠. 그런데 응? 잠언 20 욥기 23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강조인데 욥은 그 고난의 인간으로서 열 자녀가 죽어버리고 온몸이 악창이 나고 재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고백이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 자 오른쪽 왼쪽 일하시니 안할 수 없고 오른쪽에도 배울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있다는 거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안 했어요. 지금 길거리 떨어졌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니 나를 달려나올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불 속에 단련받고 있어 정금으로 나오려고. 쉬운 말로 하나님 크게 쓰려고 그래. 아니 빈털터리가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부인도 도망가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악착 나갖고 이제 내일모레 곧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 하나님이 훈련시가 크게 쓰려고 그래? 미쳤다 미쳤어. 누가 그 믿겠어? 그 사람 그 믿고 고백한 일 다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 듣고 있잖아요. 이게 말을 보면 이 사람 복받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절이 뭐인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밟았다라고. 이제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11. 입술이면 어기지 않고 정음식보다 입술을 기억했다. 이제 말씀을 갔어요. 여기서 회복된 게 말씀밖에 없어. 말씀 꼭 어기지 않고 음식을 기억했고 말씀을 기억했다. 아니 말씀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말씀이에요? 너 말씀을 다시 건져. 말씀 믿고 다시 회복해. 이 믿어. 하나님이 말씀 우리 건진 밧줄이에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이게 정면들 봐. 어려울수록 말씀 있고 말씀 다 고난 당할 때는요 시간 막 밤새 성경만 읽어야 돼.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진정 못 읽어갖고 이렇게 돼버렸구만. 제가 다 없어지고 다 빠지고요. 이제 다 이제 사기당해버리고 없어지고 시편 37편 이런데 행악자리나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 뭐 악인은 꼭 갑자냐며. 어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그때서 눈이 뚝 뜨더라고요. 그때만 성경 안 읽고 내가 딴 데 갔으면 이제 성경 이제 영의 사람 못 돼버릴 거죠. 말씀밖에 없어. 근데 마지막에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한 누가 되게 돌이킬까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임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뭔 작정아 이루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다 인상 끝났구만. 하나님이 안 끝났어. 나 크게 쓰려고 그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말 할래요? 자,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혼났는데 하나님 더 복 주려고 그래. 제가 해소 안 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감옥이요. 그 말을 때 듣기 좋았어 안 좋았어? 어? 여기 온 사람은 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우리 목사님 뻥맞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요 성경 들어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시 이루실 것이고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지금 뭐 골짜기도 내려갔고 상을 베풀고 선한 이제 영원하고 막 시편 24편 주옥 같은 말씀이 도망다니면서 썼다니까. 도망다니면서 요한 내 목이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요한아 내 목이 무엇이 부족하냐. 이미 주님 만나서 주님과 사니까 그 자체 행복한데 하나님 나 목자가 되고 얘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진짜 사랑하면 세빵살해도 저 여자와 저 남자 결혼해서 산다면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어디 달방한 나 잡고 둘이 나가서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진짜 사람은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 들죠. 아이고 저 남자 저 여자 따라 살아봐야 내가 인생 뻔하다 고생을 갖다 사랑한 거야 아는 거요? 아는 거요? 아는 거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으면 좋아 무조건. 내가 가만히 방에 있어 내가 다 버려다 먹여줄게. 그러면 진짜요 주님 사랑한다 사람이 주님 살고 있으면 함께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요? 여호와가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할렐루야. 믿음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그래야 돼. 자 결론 한 절만 더 읽고 막 시계 보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난 잠언 16장 1절 너무 좋아해.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는 아니라. 마음의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감찰이라. 고난 통과해라 말이요. 하나님 심령 감찰하는데 너 행세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험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요? 입으로 맡긴데 안 맡겨졌구만. 맡겨지는 맡긴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 응한 것을 시험에 적당하시나니 악인 악한 날에 적당하겠느니라. 답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겠느니라. 악인 미워하라겠어? 우리나라 그 물씨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미워하면 우리 쳐버려요. 적당하게 하셔서 우리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생하고 회개하고 혼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 그 무시 욕하지 말어. 그냥 그래.
악인도 악한. 근데 이 고백이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이고 아버지,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유대졌어. 사울왕은 피해자요. 누가 피해자요? 피해자요. 사울왕은 그 마음을 지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졌으면 자기도 훌륭한 왕으로 했어. 그 아말렉 싸움 때문에 저버려가지고 자기를 못 지키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고 이제 마귀 중대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자, 오늘도 그래. 지금 마귀 중대하고 계속 핍박하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제 다윗은 체험해. 왠지만 골짜기도 내려가 보고 주의 지팡이도 막대하니 하고 기적의 삶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제 알아요? 살아계신 언제 하냐고. 어? 저는요, 달방 생활하고 쫓겨난 자 개척은 해놨는데 나가래. 2만 원 월세 그 전세로 바꿔줘요. 전세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2만 원, 50만 원. 4부이잖아. 내가 50만 원만 너가 나 대주면 전세금을 바꿔주는데 달달이 내기도 힘들고. 50만 원의 돈이 하늘 같은 돈이요. 40몇 년 전에 이제. 40년 전에. 또 50만 원 있어야지. 없어. 근데 요 기적을 베푼데 희한하게. 나를 돕는 그 고강년 이비인후과 가장 땅을 샀는데 그때 360만 원 사고 400만 원 받았대요. 근데 4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박전도사 저 그 우리 좀 돕지? 그 10만 원 합해 갖고 50만 원 딱 갖다 줬어. 갖고 왔어. 그날 쫓겨난 날 50만 원 갖고 전세금 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둘이 다 대학교 출신이, 대학 졸업 출신들이. 우리 11조 계산 잘못했네. 아니 40만 원이면 4만 원 11조야. 내 40만 원 10만 원 50만 갖다 줘버렸네 그때. 하나님 헷갈리게 갖고. 자,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헷갈리게 갖고라도 갖고 와야 내가 안 쫓겨나잖아요. 지금 50만 원 틀려고 감격이 없네. 아니 한번 쫓겨나봐야 뭐 알겠구만. 세상에. 그럼 풍족한 사람이 그 감격을 느꼈냐고. 못 느끼죠. 못 느껴. 그날 쌀이 딱 떨어졌는데 한 가마 요딱 갖고 왔어. 그러니 날마다 자, 하나님이 나는 쌀 한 가마에 돈 50만 갖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왔나? 신바람 나죠. 언제? 저 광야 훈련. 이 광야 훈련을 다 연단강당 여기 딱 실려간다거나 먼저 영이 열리고 음성도 들리고. 근데 이 과정을 통과 안 하고 여기 온 사람들은 목회를 해요. 진짜요. 근데 저 과잉량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막연히 당해. 성질 나고 못해. 그리고 날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안 돼. 될 수. 예. 연기를 모르는데 성의 음성이 들려. 기도를 해. 기도가 밤새 철하해도 밤새 철하가 4시간 한데 순간 지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기뻐. 하루는 빠질 수 없어. 너무 재미있어서 날마다 산에 혼자 산에 올라가 봐. 자석 꼭대기. 제가 지금 산바람 그 내가 저기서 100일 철하고 막 저기 그 장소를 꼭 보고 옵니다. 주여. 주여. 그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응답하셨네. 그러면 인생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만난 경험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저 몸이 건조히 밋밋해. 밋밋해. 그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뭔 점이 있어?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렇구나. 고난은 광경이 복이구나. 그때 만났고 기도했고 울었고 슬펐고 아주 마지막 그 끝자락 와갖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해갖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건지. 그 날마다 주님의 동행의 기쁨, 인도받는 기쁨, 깨어진 기쁨, 그 영의 사람, 성의 사람. 그래서 그렇구나. 자, 신령한 영적 세계니까요. 평안해. 그러면
사랑행도 사랑이 되어진 사랑이 되고 믿어진 믿음도 오고 연기도 열리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예 이미 나는 주님 만났어요. 광야를 통해서 만나서 변화돼서 그래서 신령한 자자 자, 신령한 자 사랑의 사람 성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받고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신데 여러분 새끼 밥 먹고 가요. 어차피 내 것 아니요. 그냥 누리고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공원 산책 오는 거지 내 것 공원 그래 토끼가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도 똑같아요. 토지 다 변화봐 가만 놔도 가 내 것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고민 얼마나 많은데 가져가서 못 하면서 거기에 신경 다 쓰고 앉았네. 잠깐 지나가고 마는 인생들아 이거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살면서 주님 갈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명 감당했냐? 이 나라 그때 네가 금식 기도했냐? 그래 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거기서 낙심했냐? 기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냐?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냐? 기도했냐? 어떻게 했냐? 네가 내 종으로 내 심장 가지고 살았냐? 어쩐지 얼마나 나 물어볼 것인데 내가 자기 이루실 거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마지막 나 죽은 순간 이렇게 됐다. 이제 숨이 넘어간 가만히 누워서 인생이 탁 주마등처럼 지날 거 아니에요? 나 그 생각이에요. 죽기 전에 어떻게 살까? 그때 조금 더 잘할 건데 그때 그때 용서해 줘볼 것인데 그때 베풀 것인데 그때 성결 내가 그때 성결을 안 낼 것인데 성결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그냥 왔다 가는 인생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성기고 내 안에 행복 기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꼬라지 내갖고 내 안을 힘들게 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가 선교사가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 얘 그렇게 매몰차게 내가 쫓아버렸을까? 그거 주어도 되는 건데 주면 또 복도 줄 건데 왜 내 계산에서 미워했을까? 별의별 후회가 든다.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섬길 걸, 내가 사랑할 걸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 내가 뭘로 갔을까? 그 후회해야 되겠어. 주여 나는 은혜로 최선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울었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살려주셨고 고비고비 함께 하셨고 무디는요 100만 명 전도역 하느님은요 오 하나님이 내게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천국을 보면서 팍 기쁨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다가 타락해갖고 귀신이 쫓아 뭐 막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막 도망간 사람 잠깐 지내요. 참 어떻게 인생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냐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냐고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원리가 잠깐 가요. 근데 광야 통과하세요.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되지 말고 다윗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